박재비, 우기 씨의 일. 와. 잠시만요. 응. 다 먹고 있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Hello, Sam. Hello, Sam. 인사할 때 쓰죠? 네. Hey. Hello, Sam. Hello, Sam의 뜻이 뭐라고요? 안녕, Sam. Sam이라는 친구한테 인사하는 거고요. 자, 인사할 때 Hello도 있지만 좀 짧은 것도 있죠. Hi, Anne. Hi, Anne. Hi, Anne. Hello, hi. 둘 다 만날 때 하는 인사야? 헤어질 때 하는 인사야? 만날 때요. 그러니까, okay.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죠? 아니요. 안 배웠다고요, 이거를? 네. 안 배웠을 리가 없는데. Goodbye, Sam. Goodbye, Sam. Sam한테 Goodbye, Sam. 만날 때 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헤어질 때 goodbye 해도 되지만 좀 짧게 Bye, Anne. Bye, Anne. 할 수도 있겠죠? 네. Bye, Anne. Bye, Anne. 근우, 너 벌써 다 했다고? 네. 벌써 다 했어? 네. 왜 가능해? 네. 책 가져와봐, 너. 네. 책 보자. 네. 네. 그 다음 아침 인사네요.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아침 인사네요. 아침에 만났을 때. 네. 만났을 때예요? 헤어질 때예요? 만났을 때요. 만났을 때죠. Good morning, class. 오케이. 그랬더니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iss Cook. 오케이. 자, 아침 인사 만나봤고요. 아침 다음은 오후죠. 오후 네. 인사. Hi. Hello, afternoon. 어? 나 먹었어요. 나 먹었다. Hello, afternoon. 오후야, 안녕. 오후한테 인사하는 거야? 오후야, 반가워. Then, then, afternoon. 뭐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Hello, afternoon한테 인사합니까? Good afternoon. 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Good afternoon. 오케이. 뭐라고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후 인사했으니까 그 다음은 저녁이죠. 저녁 인사죠. 저녁 인사.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오케이, 쓰기 지금까지 틀린 거 있어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만났을 때 인사야, 헤어질 때 인사야? 만났을 때요. 만났을 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이건 만났을 때야, 헤어질 때야? 헤어질 때요. 오케이, 잘 자라고 만날 때 인사할까, 헤어질 때 인사할까? 헤어질 때 인사하잖아요. 당연히 헤어질 때 인사하겠죠. 이건 나머지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은 만났을 때 인사인데 굿나이트? 헤어질 때, 밤에 헤어질 때 잘 자라고 하는 인사야 이건. 네. 오, 쓰기 다 맞았네요. 수고했습니다. 문장은요? 예? 문장도 다 맞았어요? 예, 문장도 다 맞았고 쓰기 단어도 다 맞았네요. 수고했습니다.